지가 먹으라고 그러면 무조건 그냥 갖다 먹거든요. 네네네. 거의 뭐 이거는 명령입니다. 네네네. 근데 그 친구가 약사입니다. 아.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뭐 이거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쪽의 매출을 위해서라도 내가 먹어야 돼. 아, 친구인 와, 약사를 예. 위해서 약을 예. 사주는 거군요. 그러니까 네. 저렇게 그게... 많은 약을 쭉 먹어야 되니까 네. 저 약 때문에 간이 나빠질까 봐 또 간 약을 먹으니까요. 근데 사실 저 정도를 먹으면 아픈 곳이 없어야 되거든요. 근데... 이 몸이 불로장생해야 되는데 괜찮으세요? 저렇게 다 드셔도 몸이? 웃잖아, 더 건강하세요? 말도 못하고 지금. 먹고 어떠냐고요? 네. 아니, 귀가 저... 잘 안 들리시니까 귀 영양제 따라 드셔야겠네요. 엊그저께 제가 종합검진 받았는데 귀는 아주 최정상입니다. 네네네. 지금 누구한테 묻는 건지를 몰라서 내가 그랬던 건데. 뇌 영양제 드시는데. 예. 어느 날 임미숙 씨가 이제 2개월만 끊자.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네네. 그 왜냐면 영양제를 계속 먹는 것보다는 잠깐씩 쉬어주고 먹어야 좋다라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예. 아, 몸에 좋다는 얘기인데요? 근데 아마 약사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. 두 달 드시고 매출 상황이 안 좋아서 쉬는 건 아닐까요? 예, 그건 모르고 하여튼 2개월 정도씩을 쉬었다가 먹으라고 그래요. 네. 근데 사실 농사 질 때 땅을 한 뭐 두 달, 석 달 정도 이렇게 쉬게 하는 건 봤어도 몸을 한 두 달, 석 달 쉬게 하는 거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좀 신빙성 있는 얘기인가요? 아마도 본인이나 권하신 분이나 지나치게 많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. 예. 자, 그럼 과연 김학래 씨는 영양제를 잘 드시고 계신 건지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한지 맞춤 컨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영양제 습관 어떤 걸 좀 점검해야 될까요? 어? 묻지마 영양제는 안 된다고요? 사실 김학래 씨께서 지금 드시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 다 맞는 말이거든요. 그런데 그걸 다 합쳐보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. 사실 본인의 건강을 약사님과 직접 상담을 해서 직접 전해야 되는데 이게 몇 단계 건너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첨가되면서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고 결국 그거를 건강을 지켜주시는 약사님한테 약사님이 시켰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. 실질적으로 지금 드시는 것들 쭉 보면은 각각의 영양제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질 때 들어가는 성분들이 있거든요.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김치찌개 1인분, 된장찌개 1인분, 그렇죠? 그다음에 버섯 불고기 1인분을 시켰는데 거기에 다 밥이 들어있어요. 그 밥을 다 먹은 거예요, 우리는 지금. 중복된다는 거네. 그렇죠. 따라서 본인이 정확하게 약사님에게 컨설팅, 또 주치의 선생님과 컨설팅을 해서 효과 성분이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올 때만 저렇게 쌓이게 되면은 간 손상이 될 수도 있고 영양 과다로 인해서 본인이 예상치 못했던 그런 질병에 경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실제로 약국에서요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영양제를 처방을 받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선물 들어온 각종 즙들도 드시고 여러 가지 중복이 되잖아요. 한 사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혈액순환제 쪽으로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. 그랬더니 나중에는 부정맥이 와버린 거죠. 지나치게 혈관이 확장됐는데 흘러가야 될 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서 부정맥이 온 거예요. 그래서 결국 그분에게 저희가 내린 솔루션은 그 가지고 계신 영양제를 줄이고 버린 거예요. 그랬더니 심장이 다시 안정화됐거든요. 예,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체질에 맞게 영양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. 네.